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아침 스팟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되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죠. 다우존스 플러스 1.37% 상승했고요. 나스닥 플러스 1% 상승. 그리고 유럽도 독일도 플러스 1.49%로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지금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기에는 조금 여타 상대편의 피해 예상되는 나라의 대응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된다면 증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타트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 지금 바로 또 더 상승하네요. 플러스 1%대로 미국의 상승 폭만큼 현재 아침 시장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간단하게 먼저 분석해 보자면요. 자, 121선에서 지지받고 20일 그 다음에 5일에 저항대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모습이고, 다우존스는요. 나스닥은 자, 지지받아야 될 20일과 60일을 탄탄하게 장대 양봉으로 지지받으니 반등폭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1% 상승을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1.3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소폭 매도입니다. 마이너스 57억. 기관이 며칠 매도세를 강화시키더니 오늘은 플러스로 일단 잡힙니다. 플러스 123억. 자, 코스닥 양대시장 소폭 매수 중이네요. 선물은 마이너스 외국인이 171계약 정도 매도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5일선 20일선 다 강하게 지금 깼기 때문에, 자, 여기 2423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내느냐, 오늘 양봉을 반드시 시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지, 또 밀려버리고 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갭 상승으로 5분 봉상의 저항을 일단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위에 4100, 그 위에 4300, 여기 라인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그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860 라인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체크해 보죠. 소폭 매도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것은, 자,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자,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자, 삼성증권 60일 깼는데요. 빨리 반등 시도 나와야 된다. 오늘 장 초반에 지금 외국계 매수도 잡히고 있고요. 외국계가 계속 이렇게 약간 밀리는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수급 분석을 해보면 외국계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빠지고 계속 쭉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좀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자, 39,700원대, 4만원 초반,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일 저점은 깨면 이제 정말 추세가 많이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빠른 반등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외국계 매수가 최근에 잡히고 있죠. 자, 기관도 뭐 샀다 팔았다는 했습니다만 기관도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 오늘 소폭이지만 기관 외국인의 합에서는 소폭 마이너스지만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삼성증권보다는 모양이 더 괜찮은 모양이죠. 60일을 지켜냈으니까. 그래서 반등도 삼성증권은 1%대인데 한국금융지주는 2% 반등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8만 500원대 그리고 83,000원대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에 따라서 향후 주가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자, 여기 전일 저점은 깨면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갭 상승으로 출발했으니 좀 강한 반등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5일, 20일에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낸다면 모양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이것은 4만 원대. 잘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괜찮아 보인다는데 드디어 이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주면 다음 타자는 하이닉스를 지금 SK 하이닉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괜찮아 보였다는데 역시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 아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 추세가. 셀트리온 신고가 가고 있고요. 자, 자동차. 현대차 여기 박스권 잘 깨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 지켜내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입니다, 현대차는 일단. 자, 조선주 어저께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 건설주가 좀 훼손이 많이 됐네요. 자, 포스코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그 관세 대상국에서 빼달라 그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조금 진정되면 포스코도 뭐 앞으로 천천히 관심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삼성증권은 39,000 빨리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라인을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한국금융지주는 일단은 시초가 지켜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 플러스 1%대 지금 반등 중이고 코스닥 플러스 1.2%대 반등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39억. 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이던 기관이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이고. 외국인이 오늘, 이거 다르죠, 뭐가. 잘못 봤습니다. 자, 기관이 코스피에서,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이 그래도 그나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까 지지 저항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밀리는 모습보다 강하게 끝까지 양봉 시연하면서 쭉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다우존스는 아니고요. S&P 선물 보합되고요.
나스닥 선물도 뭐 보합되네요.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할 때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 국내적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죠? 세계 경제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국내에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남북 간이 또 새로운 대화 시도 그리고 북한의 또 특사도 파견이 됐죠.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남북한이 핵미사일 쏘고 가는 것보다 미사일 쏘고 가는 것보다 남북한이 우호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서도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는데 희망을 한번 좀 걸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미투 운동들 때문에 뭐 정치권에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학내 엄청난 지금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미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 그리고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이 됐을 때 인정조차 못했다면 그 과오를 쉽게 용서받기 힘들 것이고요. 본인이 만약에 그 과오가 인정이 됐다면 빠른 시간 내에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됐겠고 용서를 구했어야 됐겠는데 이것을 저는 주식시장에도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투자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그러한 행동들은 반성을 통해서 빨리빨리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고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오늘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